도시어부의 매운탕. 매운탕. 도시어부의 매운탕. 짜잔. 매운탕 맛을 또 봐야죠. 너무, 너무 맛있네. 아우. 아우. 아, 진짜 너무 좋다. 목욕탕에 온탕에 앉아 있는 것 같아. 어, 시원이야. 어. 오케이. 오야. 와. 신경을 많이 썼네. 그 12,000원을 내시면 그 따로 그 기존에 그 회를 뜨고 남은 뼈 말고 별도로 매운탕 용으로 해서 여기는 이제 그 생선이 따로 들어간다고 합니다. 안 씻어도 되겠죠? 어, 예, 이거 다 씻어가지고 딱 드실 수 있도록 물만 끓여가지고 드실 수 있도록 그렇게 했다고 하거든요. 야채 같은 경우도 지금 같이 제공을 지금 해주시고 계시네요. 지금 요 들어간 양이 기본적으로 제공해 주시는 양이고. 되게 많네요. 네, 양이 굉장히 많네요. 우와, 어마어마하네. 얘는 뭐 볼락인가요, 볼락? 놀래미 같은. 놀래미. 아. 고기를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아, 그 잘 네, 먹기만 할. 쓸고 먹기만 할지. 네. 아이 컨택을 좀 잘. 소금 마늘 다진 거, 고춧가루도 있고요. 다대기 같은데, 그죠? 네. 다대기. 메인 요리는 광어가 되겠습니다. 자연산 광어. 와. 자연산 광어가 막 이게 이것도 횟감이에요? 아예. 아이고, 저 서더리. 어, 여기 매운탕도 들어 있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아, 여긴 야채가 안 들어가 있죠. 안 들어가 있죠. 네. 보통은 이거...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그 매운탕을 좀 드시고 싶으면 그 매운탕을 따로 주문을 하시면은. 아, 야채라든지 매운탕을 딱 끓여 드실 수 있도록 그렇게까지 준비가 된다고 합니다. 참, 회로 아주 그냥 아주 호사를 누리네. 이거는 이제 생물. 됐다. 우럭. 우럭이죠? 네. 와. 처음에 나온 그, 처음에 아까 둔 거는 국물 올리려고. 그 소돌이. 네, 국물 올리려고 넣은 거고. 그다음에 돼지 상태에서 마늘은 싹. 우와! 엄청 많이 들어갔는데? 네, 이 정도 넣어야지. 후추랑 저 마늘 있잖아. 네. 후추에서 저는 당도가 4,000원. 마늘 반만. 네, 일단 이거 12,000원짜리인데, 여기 생선이 한 마리가 통으로 들어갔어요. 그죠? 뼈 플러스 생선이 한 마리가 우럭으로. 이거 비주얼 보세요, 이거. 야! 어마어마해. 와, 이게. 이쪽에서 기본으로 제공하는 양념을 넣고 우리가 했죠. 어떠신가요? 진짜 맛있어요. 아, 진짜? 아니, 이제 간 한 번도 안 봤잖아요. 그 생각만 하잖아요. 근데 간이 딱 맞네. 아, 저도 한번 먹어볼게요. 네. 네. 간 보는 남자들이 아니야. 아우, 진짜인데? 딱 맞는데? 오. 신기한데? 야, 이거 비린 맛이 없네요. 어. 야, 이거 진짜 좋다. 그 요리를 하라는 대로 했잖아요. 네네. 먼저 그 물 넣고 뼈 무 넣고 해가지고 먼저 확 끓인 다음에 네. 그 다음에 나중에 생선을 넣었잖아요. 그렇죠. 요 해라는 대로 하니까 맛있네. 진짜 맛있네. 네. 이거 어디 요리 할 줄 아는 분이 했는데? 네이버 카페 대게 직거래장터하고 도시어부 그거 같이 운영하시는 카페가 있어요. 여기 자막 나갈 겁니다. 여기 자막. 여기서 구매하시면 돼요. 여기. 뭐 저희가 판매하는 건 아니니까 자유롭게. 혹시 하나 팔린 여기 뭐 들어오는 아유, 아유 없어요. 없습니다. 예. 뭐 협찬을 좀 해주겠지, 협찬을 좀 해줄지 몰라도, 우리 저, 그, 전혀. 협찬은 열심히 해주시면 예, 네. 네. 이거랑 저희 전혀 상관없습니다. 탈고기를 건져서. 네, 건져서 어떻게 할 건데? 그냥 먹자고요. 야, 여기다 올리는 거예요? 네. 이렇게 먹는 건 아, 처음인데? 아이, 이게 얼마나 맛있는데, 이게. 이거는 뭐지? 아, 요즘 특이한 거를 잘 알아. 어두일미라고. 머릿고기가 대단하네요, 그죠? 네, 그럼 머릿고기는 드시는 걸로 제가 하고요. 저희는 살고기를 먹는 걸로. 어, 뭐 엄청 많은데? 엄청 많은데? 와, 이건 계속 끓이면서 한번 네. 드셔보십시오. 아, 예, 이거 무슨 이거 찜 먹는 기분인데? 아, 이것도 간장에 와사비 풀어, 이건 와사비를 풀어야 돼요. 아, 이봐, 해봐, 살코기 봐. 이 뽈살, 물고기 뽈살도 진짜 맛있어요. 네, 아우. 어때요? 진짜 담백하다. 어, 담백. 두드러하고. 엄청 담백해. 와, 어떻게 우럭을 이렇게 한 마리 통으로 넣어주지? 예. 야, 머리에도 이렇게 예. 살이 많이 있네요. 야. 어우, 어마어마하다. 굉장히 바쁘게 드세요. 맛있어요, 맛있어요. 예, 입이 맷돌 돌아가는 거. 이분 입이 맷돌 돌아가는 거. 아, 이거 뭐야, 이거. 우리 한번 돌려줘요, 이렇게 한번.
아, 그렇죠. 네. 매운탕이 다 된 것 같아요. 네. 네. 한번 먹으면서. 도시어부의 매운탕. 매운탕. 도시어부의 매운탕. 짜잔. 매운탕 맛을 또 봐야죠. 너무, 아, 너무 맛있네. 아우. 아, 진짜 너무 좋다. 목욕탕에 온탕이 앉아있는 것 같아. 어, 시원해야. 어. 쫄깃쫄깃하고 탱글탱글. 이렇게 탱글탱글한지 진짜 몰랐어요. 야들야들하고. 네. 쫀득쫀득하고. 네. 게다가, 야, 이건 뭐 진짜 나무랄 데가 없어. 이거는 그 뭐 그 포장 상태라든지 아니면은, 예, 이게 재료의 손질한 그 상태라든지. 다 얘기하지 마요. 여기도 얘기해야 되니까. 네. 아니, 너무 진짜 그 진짜 완벽했습니다. 저는 100점 만점에 진짜 100점 드리고 싶어요. 아우. 대표님. 네. 100점 만점에 100점 말고, 네, 네. 100점 만점에 120점. 오우야. 없나요? 혹시 지분 있으신가요? 아, 없습니다. 여기 그 도시어부 사장님도, 네. 아침에 어디, 그러니까 새벽에 어디를 돌아다니시냐면 그 통영. 진해 통영. 네. 삼천포. 삼천포. 거기를 싹 돌아다니시면서 물 좋은 것들을, 네. 딱 해가지고 잡아서, 예. 잡어회를 하는 거잖아. 그렇죠. 예. 잡어하고 이제 또 여기 그 광어에도, 자연산 광어. 그래서 이제 위판장을 통해서 이제, 예. 받아오는 거잖아요. 딱 믿을 수 있는 위판장을 통해서. 도시어부 짱입니다. 끝으로 이제 인사 한번 하면서 구호를 외치면서 저희가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토남 좋아요.